아멘. 아, 제가 어저께 그 밤에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 비행기 타고 토요일 날도 비행기 타고 그래서 저녁에 도착해서 지금 한 7시간 정도 시차가 차이가 있어서 지금 제가 약간 그 찬양을 그 찬양대에서만 찬양하는데 제가 낙원에 있는 줄 알았어요. 너무 천국에 와 있는 것 같고 벌써 왔나 내가 싶을 정도로 얼마나 그 찬양이 아름답고 또 여러분들 드려지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 이렇게 예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한 2주 전에는 케냐에 있었거든요. 케냐에서 또 막 이렇게 강의하고 그러다가 또 남아공에서 또 강의하고 지난 주일날 성도들과 함께 신나게 춤추면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왔는데 이렇게 또 다른 차원의 예배를 드리는 것만 같습니다. 한국에 올 때마다 느끼는 그 감정은요 점점 제가 이방인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참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점점 한국말이 어눌해지기 시작하는 것 같고 길을 물을 때도 신뢰합니다라고 물으면요 다들 저를 피하더라고요. 신뢰 제가 뭘 잘못했나 신뢰합니다는 잘 피하는 거예요. 제가 신뢰합니다만 하면 왜 사람들이 도망가나 했더니만 약간 좀 이단 종파 내지는 그런 데서 할 때 신뢰합니다라는 말을 한대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니까 그러니까 저기요 라고 말을 해야 돼요. 저기요. 그래서 제가 신뢰합니다 신뢰합니다 다들 저를 피하길래 아 이게 점점 제가 한국에서의 시간이 점점 더 멀어지는 게 아닌가 막 그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그래도 대한민국에 와 있으니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습니다. 1년에 한 번이지만 이렇게 선교지에서 불러주셔서 이렇게 선교대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게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마음 안에 수목음 선교사로서 사역하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큰 은혜가 있는지에 대해서 참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물질로도 후원하시고 애써주시는 그 모든 성김이 사실은 다 선교지에서 다 심겨지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 참 저는 잘 몰랐었어요. 예전에 선교사가 되기 전에 어머니 손 붙잡고 교회 가서 열심히 수요예배 때 말씀 듣고 주일날 우리 소천하신 조영기 목사님 말씀 들으면 참 많이 은혜 받았었는데 결국엔 제가 결국에는 또 우리 조영기 목사님 안수를 받고 또 아프리카 선교지로 파송되면서 그곳에서 이렇게 같은 복음을 가지고 설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요? 중학교 때 지나고 고등학교 때 성령 체험을 했거든요. 예수님을 그때 만나고 나서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요. 제가 그 고등학교를 휘문고등학교를 다녔었는데 이사를 그 쌍문동으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좀 거리가 좀 됐었습니다. 그래서 4호선과 2호선을 타야 되는데 성령 체험을 하는 바람에 제 가방에는 국어, 영어, 수학 빼고는 다 그 행복으로의 초대라고 하는 전도지로 가득 채웠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고등학생이 지하철을 타면서 여러분 그 요즘에 참 많이 그런 장면 보기 어려운데 약간 약장사 그 목소리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제가 그러면서 열심히 정말 열심히 전도했거든요. 막 전도하는데 그 담임선생님도 앉아계시더라고요. 선생님도 저 예수 믿으세요 라서 막 전도하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막 전도하다 보니까 제가 결국에는 아프리카까지 가서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예수님에 대한 그 전도에 대한 마음은 전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주님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기니까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결국엔 그것이 아프리카까지 가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피부색이 다르고 또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대상으로 그분들이 저를 용납해 주신 거죠. 사실은 용납해 주고 또 그들의 문화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그들과 생활하면서 제자를 세우게 하셨어요. 한 6명 정도의 제자를 세웠는데 이제 열심히 목회하면서 사역하는 우리 목사님들 참 귀한 목사님들이십니다. 처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간 거는 1998년도였었어요. 그래서 벌써 한 20년이 넘었죠. 예, 그렇게 그때는 예수 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다가 은혜를 받고 가게 됐는데 그 나중에 이제 10년 뒤에 그 이제 여도 순복음교회에서 정식으로 파송돼서 또 이렇게 목사로서 가게 됐었고요. 그때는 평신도 선교사로 이제 가게 됐었습니다. 근데 선교지에 가게 됐던 그 경위를 제가 잘 생각을 해보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나 계시를 받고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다 보니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 있죠.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느껴지고 예수님의 손가락 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인생의 시간표라는 시간표가 있는데 더 이상 그게 무의미해지더라는 거죠. 너무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기다 보니까, 여러분 대부분 찬양 보면은 막 사랑에 대한 찬양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랑 고백에 대한 찬양. 저 되게 순진했었거든요. 순수해가지고 찬양 그 내용 그대로를 다 믿었기 때문에 그 내용 그대로를 가지고 막 찬양을 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너무 마음에 그 터치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그 주님의 마음에, 나도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있고 싶습니다. 주님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에 있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을 갖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결국엔 제가 아프리카를 가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계시나 음성을 듣고 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가까이 가까이 점점 가까이 가다 보니까 그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님 사랑하면요 우리가 점점 가까워지거든요. 주변에서 약간 광신도라는 말을 듣는 게 정상인 거죠, 사실은. 예. 그렇게 저 고등학교 때도 그랬어요. 어머니께서 너 너무 그렇게 믿지 마라. 그렇게 너무 열심히 그 광신도처럼 믿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었어요. 제가 찬양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맨날 찬양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한마디로 말씀하셨어요. 야, 그거 딴따라의 길은 짧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딴따라의 길이 뭔지 몰랐다가 알고 보니까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 길이 짧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만이 길이 아니다라고 막 설명하길래 제가 나도 모르게 어머니 앞에 소리를 한번 지른 적이 있어요. 감히 제가 어버이 주인인데 참아 그랬습니다. 소리를 지금 뭐래? 난 죽을 때까지 기타를 손에서 놓지 않을 거야 라고 제가 말했거든요. 그때 제가 그렇게 소리 질렀던 게 그렇게 예언이 될 줄 몰랐어요. 제가 지금도 저는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고 지금도 하나님 예배하는 게 너무 좋아서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너무 큰 감동이 있거든요. 그 제가 한국에 그 선교사 대회 때 들어올 때에도 그레이스 찬양팀이라고 해서 그 팀들을 섬기면서 같이 기타를 치며 찬양 인도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 아마 수요일 되면은 선교사 주일 수요일 되면 제가 앞에서 막 열심히 찬양 인도하는 거 보시게 될 거예요. 예. 하나님을 예배할 때 너무 기쁜 거예요. 그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진짜 행복한 사람은 마음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사랑하면 너무 사랑하고 사랑하니까 사랑한 사람을 위해서 뭐 맛있는 것도 사줄 수 있고 같이 뭐 TV 드라마도 같이 보고 좋은 데도 놀러 가고 막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사랑의 그 고백의 최고의 그 표현이 있어요. 너무너무 사랑해. 진짜 너무너무 사랑하면 결국엔 어떤 표현을 쓰게 되면 여보 난 당신 거야 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I'm yours. 나는 당신 겁니다. Take my breath away 이런 말 써요. 내 목숨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인데요. 저는 당신 거예요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사랑하면 결국엔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쭉 읽어보면서 깨닫는 게 뭔가요? 주님의 사랑 고백이에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그 아들을 주신 거예요. 몸이 없으신 영이신 그 야훼 하나님께서 그 아들 대신 몸 대신 성육신하신 자신의 몸을 내어준 거잖아요. 사랑하면 주게 돼 있거든요. 예. 오늘 제설교 잘 드시다 보면 갑자기 막 아프리카가 오고 싶은 그런 충동이 느낄 수도 있어. 예. 나도 모르게 아프리카를 사랑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가고 싶다. 사랑하게 되면 뭔가를 주게 되는 거죠. 예. 저도 사랑하니까 그렇게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삶을 나눌 때 참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뭐냐면 영혼들을 얻게 되더라는 거죠. 내 마음과 삶을 나눈다는 것. 여러분 사실 제가 열정적인 선교사는 될 수 있을지언정 사실 삶을 나누는 것까지는 참 쉽지 않았었어요. 저에게도요. 제가 한 번은 주님께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네 목숨 이 사람들에게 줄 수 있겠니?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저의 답은 노였어요. 노. 아니요 주님. 이들은 선교지의 대상이고 주님 말씀하셔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인지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 그건 좀 아닌데요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제가 주로 했던 선교지의 대상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 다 이주민들, 불법 체류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요, 대한민국 남한 땅의 12배 크기예요. 아마 만델라 대통령, 넬슨 만델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27년 동안 그 흑인 인권운동을 위해서 옥살이를 하셨던 분이에요. 저 로빈 아일랜드라고 하는 케이프타운이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남아공중에서 가장 아프리카 최남단이거든요. 그 섬이 보입니다. 아주 예쁜 섬인데 그 섬하고 육지하고 거리가 별로 멀지가 않은데 그 옥살이를 하고 있는 그 죄인들이 도망을 못 가요. 왜냐하면 그 바다가 상어들이 엄청 많이 살거든요. 그래서 헤엄치는 족족 사람 다 죽기 때문에 도망도 못 가는 곳에서 27년을 사시면서 눈도 거의 머실 정도로 너무 빛이 세서 눈이 머실 정도로 사시다가 결국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까지 되시죠. 그러니까 처음 제가 98년도에 남아공에 갔을 때 그분이 그때도 대통령이셨었어요. 지금 물론 소천하셨지만 그래서 흑인 인권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셨던 분이신 거죠. 아파르테이드라고 해서요 흑인과 백인을 분리하는 정책을 썼던 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정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흑인들이 갈 수 있는 화장실이 있고 백인들이 갈 수 있는 화장실이 있고 흑인들이 절대 넘어오지 못하는 구역을 정해놓고 핍박하고 압박했던 그런 곳이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었었습니다. 그 언어만 국어만 11개거든요. 그래서 TV를 저녁에 7시 TV를 딱 틀면은 10분 동안 딱 10분 그 뉴스를 하는데 10분 뉴스 딱 끝나고 나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번엔 쪼아나로 하고 그 다음에 또 벤다로 하고 아프리칸스로 하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11번을 나눠서 하는 거죠. 참으로 감사한 거는 영어도 그 국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영어를 여러분 조금이라도 관심 있거나 하실 수 있으시면 여러분 웰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실 수 있습니다. 예, 대부분 연세 있는 분들께서 이제 재능 기부 때문에 아프리카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내가 뭔가 진짜는 내 나머지 나의 인생을 좀 뭔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다.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봉사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도 오셔서 뭐 집 짓는 거, 교회 건축하는 것도 도와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었고요.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역들이 어떻게 이렇게 오랜 시간을 있다 보니까 여러 사역들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책임자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우리 그 교회도 여러 군데를 계속 세우게 됐었고요. 신학교도 두 군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말라위라고 하는 또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항에서 비행기로 한 4시간 정도 올라가야 되는 또 다른 아주 가난한 나라가 있는데 그곳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급식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게요. 그 산 속에 있는 초등학교인데요. 처음에는 800명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배가 고프니까 점심을 못 먹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뽀리찌라고 해서 죽이죠. 옥수수 죽을 만들어서 점심 때 이렇게 큰 두 소스로다가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는데 세상에 800명이었던 초등학교가 지금 현재 1250명으로 부흥한 거 있죠, 여러분. 어떻게 부흥했느냐? 거기서 먹을 걸 주니까. 공짜로 먹을 걸 주니까 아이들이 그 산속 깊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전에는 그 학교를 다니지 않던 아이들도 그 학교를 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너무 신기한 거죠. 어떻게 산속에 있는 학교에 아이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됐는가 해서 정부에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학교에 또 이제 서서히 교실을 더 지어주게 되고 여러분 교실이 어느 정도 수준인 줄 아세요? 우리 그냥 시골에 있는 마구간보다도 못할 정도 수준이에요. 바닥에 책상도 걸상도 없습니다. 맨바닥에 앉아있고 그냥 칠판도 없이 그냥 그 흙바닥에서 앉아서 아이들이 벽을 보고 그 한 명의 선생님이 120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가르쳐야만 하는 그 현실이 참으로 암울할 수도 있는데 그 아이들 눈빛을 보면요 너무 천사 같은 거였죠.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 참 좋은 점이 뭔지 아시죠? 다 까만데 눈하고 이빨만 하얘. 예. 네. 그래서 밤에 만나면 무서워요. 밤에 막 날 보고 막 너무 기뻐하면서 웃는 건데 무서워. 이빨만 하얘니까 막 밤만 먹으면 좀 이상한데. 그 정도로 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그 대부분 많이 전도팀들이 와서 뭐 월드미션에서도 오고 또 미국에서 팀들도 오고 전 세계에서 많이들 오시는데 오면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들을 보면서 다 우는 거 있죠, 여러분. 왜 우는 줄 아세요? 복음을 증거하러 왔는데 딱 보니까 나를 바라보고 있는 이 아이들의 눈이 예수님의 눈 같은 거예요. 그 눈빛 속에 예수님이 살아있는 게 느껴지는 거 있죠. 내가 선교하러 온 게 아니라 저들이 나를 영접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고 내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이 맞나라고 의심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한 번쯤은 와볼 만한 곳입니다. 와서 같이 경험하면서 아, 이분들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하루에 딱 한 번 그 그 옥수수죽 끓여서 먹는 것밖에 없는데 그거 한 번 먹는 것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고 그 예배에도 아무런 악기가 없어요, 여러분. 악기도 없고 그냥 그 조그만 공간인데 미어 터지는 공간에서 그 목소리로만 갖고도 얼마든지 큰 하모니를 이루는 모습을 볼 때 저들에게 있는 기쁨이 과연 뭘까? 저들 안에 있는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감사하게 만드나? 저는 그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거 있죠. 그 마음의 소리.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저의 삶을 나누면서 마음의 울림, 저의 마음에 하나님의 울림이 있거든요. 그 울림의 소리를 여러분들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듣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국에서 그 첫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100일 잔치하고 나서 아프리카를 처음 가게 됐었어요. 그래서 돌잔치를 아프리카에서 하게 됐었고요. 둘째 아이는 아프리카 남아공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직접 애도 받고 탯줄도 제가 자르고 그래서 받았었어요. 셋째 아이는 제일 좋은 럭셔리한 곳에서 태어났는데 그 미국에서 볼티모어라고 하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거기서 또 순복음 볼티모어 교회 교육자로 있을 때 거기서 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세 명이 다 국적이 달라요. Made in Korea, Made in Africa, Made in USA. 그래서 다 이렇게 제품이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제품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Made in Korea가 제일 좋겠죠, 그죠? 예. 지들끼리도 싸워요. 지들이 서로 잘났다고 막 자기 제품이 좋다고 싸우는데. 어쨌든 아이들이 참 다른 곳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런 경험들을 이렇게 하게 돼. 어떤 분들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역마살이 꼈다는 말도 하는데. 여러분, 역마살이 아니고. 그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또 공부도 하게 하시고. 제가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미국에 가서도 공부하고 또 뭐 어느 곳에든지 가서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사역하라면 사역하고. 선교사는요, 여러분, 진짜 축복받은 직업이에요. 근데 선교사가 되려면 딱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 생각이 없어야 된다. 내 생각이 없어야 된다. 이게 결국엔 뭐냐면 내 생각만 없으면 돼요. 예, 내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내 생각을 열어놓고 주님의 생각만 하게 되면 다 하실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참 어려워요. 그 아프리카에 있다 보면요, 여러분, 교인들이 그 부흥하는 게 놀랍게 부흥하는데요, 제일 많이 부흥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많이 인원수가 늘어나거든요. 대한민국에 아기를 많이 못 낳는다고 그러잖아요. 아프리카는 손만 잡으면 아기가 생겨요. 그 제가 항상 그 교회에서도 주례를 많이 쓰는데 제발 부탁이다. 주례 받고 이왕이면 주례 받고 결혼하고 이왕이면 그 아이를 낳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참 놀랍습니다. 손만 잡으면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이 생겨나는지. 주일학교가 부흥해요, 항상. 그래서 아, 정말 이건 좀 놀라운 축복이다. 어찌됐든 미혼모들이 너무나 많은 거 있죠. 그래서 미혼모 사역을 이제 하는데 행복한 엄마, 해피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막 미혼모 사역들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질타를 많이 당했는지 아세요?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당신처럼 그렇게 미혼모들을 이쁘다고 그러고 응? 착하다고 그러고 아기 낳으면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러고 막 선물 주고 하니까 더 많이 미혼모들이 생겨나는 게 아니냐. 어? 죄를 죄라고 말해줘야지. 왜 죄를 이렇게 이쁘게 포장해놓고 마치 그것이 좀 축복이냐 그렇게 속이고 있냐라고 막 속가락질. 그 말을 듣다 보니까 그 말이 맞는 말인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저 말도 맞는 말인데 해서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말도 맞는 말인데 어떡하죠? 그래서 막 마음에 심중에 막 그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내가 너한테 언제 판단하라고 그곳에 보냈니? 사랑하라고 보내줬지. 사랑해라. 더 많이 품어줘라. 그래서 그냥 막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는 절대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성령의 생명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생명,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의 시대가 아무리 암울하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실 게 뭐냐면 지금은 혼인잔치 때, 혼인잔치 때 내 주변에 여러분 팬데믹 때 얼마나 많이 소천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 어려움 당했잖아요. 지금도 어려움 당하는 분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때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거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지금 주님의 관심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요, 나는 그냥 열심히 교회 생활만 할 수 있어요. 난 열심히 봉사할 수도 있어요. 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내가 문제가 있나요?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어떤 때인 줄 아십니까? 지금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마음의 소리를 들으셔야 될 때인 거죠. 오늘 말씀 읽었던 말씀처럼 주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겠대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도 묵상하면서도 몰랐다니까요. 아프리카에 가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남아공에는 광야와 사막이 다 존재합니다. 땅이 너무나 크니까. 근데 이 말씀이 아프리카에 가서 깨달아진 게 뭐냐면요,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내가 광야를 걸어갈 때 그곳에 길이 만들어진다는 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길을 다 만들어 놓고 그냥 너 오면 돼, 이게 아니었었어요. 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잘 사용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걸 좋아하는 줄 아세요? 눈이 오잖아요. 눈이 막 오면은 아무도 밟지 않은 곳에 발자국을 내는 걸 저는 너무 좋아해요. 운전하고 가다가도 내비게이션이 어디 가라고 해도 이 길로 가면 어떨까? 하고 이 길이 아닌 길로 막 가보는 걸 저는 좋아해요. 뭔가 새로운 일을 가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이런 심리를 주님이 잘 이용하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길. 여러분 요즘에 누가 어려운 길, 희망 길, 죽음의 길, 사망의 길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 다윗 왕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싶겠냐고. 요즘엔 다 꽃길만 걷자라고 그러는데. 예. 근데 우리 인생은 아시잖아요.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을 순간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 길이 왜 가야 되는 걸까?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예를 들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얼마나 성령 충만했지만 그들의 마지막 죽음은 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아무도 그렇게 죽고 싶은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왜 꼭 그렇게 죽어야만 했는가? 그들이 보았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세상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 마음에 있는 또 다른 눈이에요. 따라 합시다. 믿음은 내 마음에 있는 또 하나의 눈이다. 그 눈을 열고 보면은요 보이지 않는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저 길로 가라 그러는데 아니야 이 길로 가야 돼 라고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울림,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얘들아 내가 지금 너희들을 보니까 내가 보니까 이 광야의 길을 만들 거야. 그 사막의 강물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요한복음 말씀에 이렇게 명절 끝나고 큰 날, 그 초막절이죠. 그때 예수께서 외쳐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겠다고 그랬었어요. 받으실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순복음교회 얼마나 성령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합니까? 우리가 사망이 어떻게, 사막이 어떻게 강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내 안에서 생수 대신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나오게 하실. 내가 사막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곳, 불모지 같은 그곳에 가는 거예요. 선교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 마음을 주셨으니까 가는 거죠.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생수의 강물이 나오면 이 생수의 강물이 어떤 사람에게는 마중물이 되는 거야. 여러분 어르신들은 잘 아실 거예요. 마중물이 무슨 말인지. 그죠? 옛날에 우리 그 물 쓸 때, 우물물 쓸 때 이렇게 펌프로 막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물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컵 한 그 한 그 컵만한 정도 되는 물만 부어도요. 그 마중물만 붓고 막 펌프질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안 물속 깊숙이 땅속 깊숙이 있던 물이 솟아 나오는 샘물이 되는 거죠. 나에게서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에게는요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또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마치 에스겔서에 있는 그 성전의 문틈에서 나왔던 물처럼, 마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봤던 그 비전처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야훼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비전과 꿈이 우리 안에 실현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떠날 때 가능해요. 내가 믿음의 삶을 살 때 가능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여러분들을 강제로 아프리카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매일,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가든지 보내든지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삶을 회복하셔야 돼요. 주님의 꿈을 같이 꾸어야 되는 거죠. 주님의 손가락 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이제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신앙이지, 이렇게 살면 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더 큰 환란이 올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가 없어요. 주님과 함께 독수리처럼 날개를 쫙 펴고 바람이 심하게 불어올 때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날개만 쫙 펴면 돼요. 그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거죠, 같이. 예? 파도가 치면은 서핑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가는 때가 아닌 거예요. 가장 어려운 순간이 다가왔습니까?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때인 거죠. 그곳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에게 참 아름다운 그 아내가 벌써 2년 전에 지병으로 먼저 떠났습니다. 같이 사역 열심히 했었었는데, 같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었었는데, 아무래도 아프리카에 있다 보면 여러분, 아프리카에 참 아이들을 놓고 생활하기 참 어렵습니다. 환경이 그렇지가 못해요. 에이즈 환자가 너무 많고. 제가 왜 여러분 둘째 아이를 집에서 받았는지 아세요?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너무나 에이즈에 많이 걸려서 사람들이, 병원에 갔다가 오히려 에이즈 걸려서 나온 사람 너무나 많고 에이즈 사망률이 너무나 높고, 그래서 결국엔 제가 집에서 애를 받고 하는 경험을 하게 됐던 거죠. 저도 많이 두렵고 떨렸지만 믿음으로 또 하나님 주신 또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됐었었는데, 그 곱고 아름다웠던 저희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많이 슬펐어요. 많이 괴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이게 과연 선교일까? 아까 마지막에 찬양을 하셨을 때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 아까 그 선곡을 어느 분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것이 행복 그 찬양 있었잖아요. 제가 아직 시차가 적응이 안 돼가지고 너무 감정적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저희 아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찬양이었었습니다. 너무 좋아했던 찬양이었고, 저희들이 마지막에 불러줬던 찬양이었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정말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좋은 유산을 많이 남기고 갔어요, 이 사람이. 저희 아이들에게 늘 말합니다. 우리도 엄마 계신 곳에 가려면 정신 차려야 될 것 같다. 더 열심히. 진짜 사랑을 갖자. 여러분, 선교는요, 돈으로도 전략으로도 되지 않아요. 돈도 아니고 전략도 아니에요. 주보다 강한 사랑으로만 할 수 있는 게. 그것이 선교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프리카에서 그 울림을 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여러분 곳이 어느 곳이든지 간에 그곳에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울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길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 번 내려놓으려고 했었어요. 아, 여기까지인 것 같다.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이 저를 붙들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의 섬김 사랑 너무나 감사한데요.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향유옥합을 깨뜨렸잖아요. 자기 자신을 내어놓은 거죠. 주변에 있는 제자들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도대체 왜?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지.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 말씀하시고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이 여인은 지금 나의 장사 지낼 것을 위해서 예배하고 있다라고. 예수님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여인도 몰랐어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냥 열심히 주님 발치해서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드렸을 뿐이에요. 자기의 모든 거 다 해서. 근데 예수님 마음 안에 천둥번개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분이시잖아요. 나를 구원하실 분이시잖아요. 그 마음에 울리는 엄청난 천둥번개 소리가 예수님 안에 감동의 울림으로 다가왔던 거죠. 여러분, 복음보다 더 큰 것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함께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그것이 귀했으면, 그 울림이 얼마나 귀한 거였으면, 그녀의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으면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름다운 울림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이 나와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왜 저 사람은 큰 달란트 많이 주셨는데 난 조금밖에 안 주셨어요가 아니죠. 내가 하나의 악기처럼, 오케스트라의 악기처럼 오늘도 열심히 지휘해 주시고 여기 계시지만 우리 선거대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르시잖아요. 내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연주하지 않으면 그 소리가 나오지 않고 음악이 끝나지 않는 것처럼 내가 반드시 울림을 나타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사인을 주실 때, 주님이 지휘자이신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야 아들아 딸아 지금이 바로 이때야, 네가 소리를 내야 될 때야 라고 손님 사인을 딱 주실 때 그때 그냥 그 소리를 내면 돼요. 옆에 사람 바라볼 필요 없어요. 주님에게만 집중해서, 그 여인처럼 마리아처럼 주님께만 집중해서 주님 내가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드렸던 그 여인의 삶을 통해서 온 세계의 역사가 바뀌는 것처럼 저희 여러분은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았지만 그냥 마음에 있는 얘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선교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작은 울림, 그 울림이 이 땅에서와 천국에까지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울림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광야 같은 이 환경과 이 상황 속에 길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막 같은 사막 같습니다. 주님, 내 주변의 환경이, 내 삶이, 그러나 나를 통해서 이곳에 강물을 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몰입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 내 마음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